컴퓨터 공부 빵, 컴퓨터 과학 개론, 정기철입니다. 지금 4장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라는 챕터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아마 네 번째 영상이죠. 4장에. 4.3절.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4.3절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관리라는 챕터, 섹션을 보고 있는데 이 섹션이 분량이 좀 많아서 두 개로 쪼갰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오늘은 교재 152쪽 병행 프로세스라는 거 살펴볼 겁니다. 병행 프로세스. 일단 병행 프로세스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고 갈 텐데, 병행, 그러니까 같이 간다라는 말이죠. 같이 간다. 말 그대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영어로는 concurrent processes라고 합니다. concurrent 그러면 뭐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흐름 뭐 이런 뜻이 있죠. 흐름, 전류의 흐름을 current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concurrent니까 같이 흘러가는, 같이 진행하는 프로세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concurrent processes와 parallel 프로세스, parallel 프로세스와 뭐가 다른 걸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 생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요. 그래서 제가 대답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대답 제일 똑똑한 사람이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 엔진 들어와서 concurrent process, parallel process 쳐보니까 몇 개의 링크가 나옵니다. 제가 몇 개를 살펴봤는데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concurrency 또는 concurrent라고 말하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parallelism이라고 하면 병렬 parallel processes라고 하면 하나의 태스크를 잘게 나누어서 그놈들을 concurrent하게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arallel process를 그러면 하나의 작업을 분할해서 동시에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concurrent process는 그냥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서로 관련이 있든 없든. 근데 이런 concurrent process가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 사실은 요 그림은 웹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스레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브라우저 여러분 클릭하는 등등 그 브라우징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렌더링 해주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GPU를 돌려주는, 또 웹브라우저의 각종 플러그인들 또는 유틸리티들을 돌려주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을 됩니다.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제 concurrent process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행 프로세스는 도로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이렇게 차도에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고요. 차가 이렇게 뭐 여러 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맞은편에도 차가 진행할 수 있죠. 다 concurrent process들인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차와 이 차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또는 음주운전으로 침범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여러 프로세스들이라는 뜻에서 병행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글쎄, 동시에 진행하는 두 개 이상 프로세스를 병행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들은, 예를 들면 1번 차와 2번 차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도로를, 어떤 도로의 한 지역을 얘가 점유하면 다른 놈은 점유하지 못하잖아요. 점유란 말은 사고니까. 근데 이 3번 프로세스와 4번 프로세스는 그 연관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적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패러렐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패러렐은 하나의 작업을 잘게 나누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 명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웹브라우저 예제를 든 것처럼 요즘 여러분이 쓰시는 프로세스는 다 병행 프로세스입니다. 서로 다 영향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병행 프로세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놈들을 다 막아야 되고요. 그때 생기는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게 동기화 문제, 임계 영역 문제, 상호 배제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단어를 외우기가 힘들지 그 단어 의미는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동기화는 Synchronization, 임계 영역은 Critical Section, 상호 배제는 Mutual Exclu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 임계 영역과 상호 배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드립니다. 사실 임계 영역이나 상호 배제나 비슷한 문제여서 동기화라는 문제 먼저 드려보죠. 예를 들면 1번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고 2번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는데 2번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B라는 시점에서 2번 프로세스는 A가 A까지 진행되고 나서 B 뒤를 실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B가 2번 프로세스에 진행되다가 B라는 위치에 만났을 때는 1번 프로세스가 A번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순서, A 먼저, B 나중, 이런 순서를 지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데이터가 전송된 후에 렌더링이 되어야겠죠? 그런 순서를 지키면서 진행해야 될 때, 동기화를 지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행 프로세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임계 영역이나 상호 배제 같은 문제는 비슷한 문제인데, 임계 영역은 치명적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상호 배제도 임계 영역 문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지금은 동기화 문제, 임계 영역 문제, 상호 배제 문제, Synchronization, Critical Section, Mutual Exclusion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만 아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임계 영역입니다. 제가 예를 들때 매번 WC 이게 그냥 방이 아니고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그래서 두 명, A와 B 두명 있을 때 A가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는 B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B가 들어오면 그 사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실은 크리티컬 섹션인 셈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배제적으로 mutual exclusive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은 mutual exclusively 사용되어야 한다. mutually exclusive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계 영역 단어 mutual exclusion이란 단어 서로 연관관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화장실을 예를 들었지만 이 화장실이 코드의 어떤 조각입니다. 어떤 코드 조각은 병행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개 예제를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Concurrently 실행되고 있는 Concurrent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럴 때두 개의 프로세스가 Number라는 변수를 공유한다고 치죠. 공유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공유 변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세스들 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1번 프로세스가 쭉 실행되다가 넘버를 1 증가시키려고 해요. 2번 프로세스도 쭉 실행되다가 넘버를 1 증가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1번 프로세스가 끝나고 또 2번 프로세스 끝나고 나면 넘버가 2가 증가되면 맞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기어나 어셈블리어, 좀 하급, 저급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 어떤 특정 주소에 number라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저장돼 있겠죠. 그리고 CPU에서 이 number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키려면 CPU로 가져와서 1번 더하기 1하고 2번 다시 갖다 두는 3번
더해야지 실제로 일이 증가된다고요. 요 가져오는 작업을 로딩이라고 보통 합니다. 로드. 이제 더하기니까 add가 되겠죠? 더한 결과를 restore 해야 됩니다. 실제 아까처럼 넘버를 일정화시키는 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기계어 레벨에서 보면 최소한 3개의 기계어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넘버 번지 있는 값을 CPU로 가져오고, 레지스터로 거기 값을 일정화시키고 그 값을 또 넘버 번지에 저장하는 3개의 인스트럭션으로 쪼개집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고요. 근데 프로세스 1번도 이 3개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프로세스 2번도 3개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기계 인스트럭션의 레벨에서는 딱딱 끊어진 상태로 작동을 하니까 이 순서가 1, 2, 3, 4, 5, 6 이런 순으로 실행이 되면 2가 증가돼요,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면 지우고 다시 해보죠. 여러 가지 순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책에서는 예를 들면 1번, 2번 실행하고요. 3번, 4번째 실행하고, 5번째, 6번째 실행을 한다고 치면, 아까 컨텍스트 스위칭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요게 A가, 뭐, A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번지 있는 값을 A 레지스터에 로드하라는 말인데, 넘버 값이 원래 값이 0이었다면, 요게 A에는 0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게 A 0이 이제 1이 됩니다. 그리고 2번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넘버 번지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 넘버 번지, 지금 현재 메인 메모리는 여전히 0이죠. 그게 또 CPU상에 1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CPU상에 1로 증가되어 있던 값이 넘버에 저장됐을 때 넘버 번지는 1이 되죠. 여기도 1이 또 저장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실제 메인 메모리 넘버 번지에는 2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1이 증가된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요 1을 증가시키는 요 코드 조각은 임계 영역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가 이 임계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이 임계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임계 영역 문제예요.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요즘처럼 프로세스 안에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세스 이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죠.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라는 게 돌아갑니다.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뭐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드들끼리 정보를 서로 공유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임계 영역 문제는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지컬리는 정답이 계산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임계 영역 다시 정의하면 병행 프로세스에서의 임계 영역 문제는 상호 배제적으로 mutual exclusive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영역을 말한다. 근데 교재에는 없지만 그럼 임계 영역을 프로그래머가 다 신경을 써야 되나요? 예,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체제가 많은 지원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만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프로세스 1번이 do while 문으로 이 영역을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쳐요. 프로세스 2도 이 영역을 do while 문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두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이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어떤 공유 변수를 조작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1번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오면 2번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막는 부분이 while 문입니다. 그래서 while 문에 실제로 바디가 없는데 while이라 그러면 여기 turn이라는 공유 변수가 있어요. turn이라는 공유 변수는 프로세스 1번, 2번이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urn이라는 공유 변수가 현재 1이라고 쳐봐요. 1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프로세스 1번은 지금 이 while 문에서 1이 아니면 턴이 계속 1이 아니면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1이니까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 while 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턴이랑 공유 변수가 초기값이 1이라면 프로세스 1번은 턴이 1이 아니면 계속 반복합니다. 아니면 반복한다는 말은 while 지금 바디가 없으니까 계속 체크만 하는 코드인데요.
1이 아니면 계속 체크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1이면은 while 문이 끝나고 critical section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process 2 입장에서는 turn이 지금 값이 1이니까 2가 아니면 계속 체크를 반복하는데 2가 아니니까 그죠? 1이니까 계속 체크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1번 입장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다 수행하고 나면 턴을 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while 루프 그 while 루프를 보통 busy waiting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체크만 하면서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1번이 크리티컬 섹션을 마침과 동시에 턴이 2가 되고 그와 동시에 busy waiting이 끝나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안되는 방법이고 실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임계형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지만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의 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운영체제 과목을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소개됩니다. 교재는 없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행 프로세스에서 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154쪽에 있는 교착 상태. 우리 교착 상태. 정말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시나요?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잘라서 보면 딱 어디 잠겨버려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을 정의를 하자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벤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상태, 그 상태를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데드락 문제를 설명드릴 때 운영체제에서 Dining Philosopher, 식사하는 철학자, 철학자의 만찬 문제, 식사하는 철학자라는 문제가 있어요. 전통적인 문제인데 지금 철학자가 다섯 분이 이렇게 식탁에 원탁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이 다섯 쌍이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까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철학자가 밥을 먹으려면 양쪽에 있는 젓가락을 동시에 다 잡아야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모든 철학자들이 자신의 왼쪽 젓가락을 동시에 집어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자신의 왼쪽 젓가락을 동시에 집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젓가락을 집어들려고 보니까 젓가락이 없죠. 자신의 오른쪽 사람이 잡고 있죠. 그럼 이 다섯 명의 철학자는 계속 자기 오른쪽에 젓가락이 available 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 이러면서 기다리니까 절대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은 사용하지 못하죠. 이런 상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계속 기다리는, 즉 데드락이라는 겁니다. 교차로 참 답답하죠, 그죠? 데드락 교착 상태. 실제 이런 상황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심합니다. 모터사이클까지 지금 잠겨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프로세스고요. 이 젓가락이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자원.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리소스들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드락이 왜 발생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식사하는 철학자. 여기 이제 교차로 문제인데 왜 데드락이 발생을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왼쪽 상황, 즉 1A번 상황은 지금 데드락이 아니죠. 근데 B번 상황은 데드락입니다. 그러면 A번 상황에서 B번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교통 정리를 하면 될까요? 또는 데드락인 상태라는 게 뭔가요? 예를 들면 요 기역이라는 차 입장에서 보면 기역이라는 차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요 자리를 웨이팅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벌써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원을 홀드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홀드 앤 웨이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홀드 앤 웨이팅 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차로에 보면 이쭉 이렇게 신호등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교차로 정체 시 진입 금지. 금지란 말은 내가 교차로를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가 뻥 뚫려 있는지 보고 다뻥 뚫려 있을 때만 지나가라고요. 그죠? 하나라도 막혀 있거나 하면 아예 들어가질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OS 입장에서 보면 hold and waiting 할것 같으면 hold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교재 155쪽입니다. 아까 이제 프로세스 P1과 P2가 있다고 할 때, 프로세스 P1이 네모로 나타내는 건 프로세스고요. 동그라미로 나타내는 것은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1, 리소스 2. 이 리소스는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원 할당 그래프, 영어로는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RAG 해서 RAG라고 합니다. 이 RAG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소스 1, R1이 프로세스 1으로 가는 화살표는 그 자원이 벌써 할당되었다. 벌써 할당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프로세스에서 자원, 리소스로 가는 화살표는 요청,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R2는 P2에게 allocate 되어 있고, P2는 R1을 요청하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즉, 어떤 리소스를 hold하고 and 웨이팅하는 사이클이 생깁니다. 홀드 앤 웨이크의 사이클이 있다는 말은 바로 데드락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설명을 드리겠죠? 운영체제 입장에서 RAG, 자원 할당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그 자원 할당 그래프의 사이클, 빙빙 도는 사이클이 있으면 교착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제 자원 할당 그래프의 모양과 특성을 설명드린 건데, 중요한 건 뭐죠? 교착 상태에 가지 않도록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착 상태에 빠지려면 그렇게 교착 상태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 비로소 교착 상태라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배제. 어떤 리소스는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쓸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프린터. 프린터라는 리소스를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공유하면 짬뽕이 돼버리겠죠. 근데 예를 들면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 또는 파일인데 파일을 read only만 할 경우는 파일을 읽기만 할 때는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같이 읽어도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read only로 읽을 때는 되돌아가기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리소스를 상호 배제적으로 써야 되는 환경에서만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가 hold and wait 해야만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면 1번 프로세스가 리소스 A, B, C, D 뭐 여러 개의 리소스가 필요한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1번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 실행 시점에 A, B, C, D를 다 달라,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리소스를 배분하게 되면 홀드 앤 웨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없죠. 하나씩 줄 경우에 홀드 앤 웨이트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실행 시점에 다 줘버리면 절대 대단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여러 개의 리소스가 모두 사용 가능한 상황은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나중에 굶어 죽을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향후 운영체제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소스를 뺏을 수 없어야 돼요.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이제 조폭이에요. 그래서 남이 쓰고 있는 리소스를 뺏을 수 있다면, 그러면 뺏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교착 상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차로 문제에서 대드락이 생긴 상황에서 이 1번 차의 운전이 그 깍두기예요, 깍두기. 예. 깍두기 아저씨면 여기 있는 리소스를 2번 차한테서 뺏어버리면 되죠. 차 뒤로 물려갖고. 그러면 대단하게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리소스를
비선점, 뺏을 수 없는 리소스인 경우에만 대다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유와 대기가 사이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공교롭게 다 맞아떨어져야지 대다력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컴퓨터가 목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 어떤 정책, 어떤 팔러시, 대다락 관련 팔러시를 이뤄야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대다락이 발생하든 말든 우리 보통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는 운영체제들의 정책이죠. 대다락이 발생하면 전원 버튼을 껐다 키면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는 이런 대부분 게임이죠. 그러니까 대다락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운영체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다락 디텍션 감지하기도 힘들고요. 또 대다락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도 힘듭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대다락 프리벤션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대다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보유와 대기 이 2번 조건을 방지하도록 리소스를 할당해 주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실행 시점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배분해버리는 거죠. 그럼 아예 대다락이 발생할 수 없죠. 그런 정책을 대다락 방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리소스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대다락 어보이던스, 회피라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리소스를 그때그때 배분하면서 요 리소스를 배분하면 대다락이 걸릴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리소스를 할당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피해가는 거죠. 세 번째, 탐지와 회복, 대다락 디텍션 앤 리커버리라는 방법은 매번 리소스를 다 할당하고 대다락이 발생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락이 발생하면 복구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식한 방법이 대다락 이그노어라는 정책입니다. 오른쪽 요 그 운영체제 팔러시를 식사하는 철학자 다이닝 필라스퍼에서 한번 볼까요? 방지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양쪽의 젓가락을 동시에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방지죠. 그래서 손이 빠른, 팔이 빠른 1번 같은 사람은 동시에 착 팔을 뻗어서 두 개의 젓가락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 2번도 동시에 뻗어서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3번 식사한 철학자는 못 먹는 거죠. 이런 정책을 방지라는 정책이고요. 대드락을 지우고요. 회피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요 젓가락을 여기 얼로케이트 했어요. 요 젓가락도 얼로케이트 했고요. 요 젓가락도 얼로케이트 하고 요 젓가락도 얼로케이트 했는데 이 젓가락을 얼로케이트 하려고 보니까 대드락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얼로케이트 안 해주는 뭐 이런 방식을 어보이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지한 회복은 대드락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젓가락을 할당하고 나니까 대드락이에요. 대드락이 발생했네? 라고 디텍션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착한 사람 골라서 그 사람에게 젓가락을 다시 반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먹을 수 있죠? 뭐 이런 걸 이제 대드락 디텍션 리커버리라고 하고 가장 무식한 방법은 마음대로 하라라는 방식이죠. 여기까지가 교재 156조까지 설명입니다. 근데 몇 가지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개념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지금 현재는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레드 요 실처럼 돼 있는 이제 프로세스 안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실행 단위가 스레드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수행할 수 있다고요. 실제 이 스레드는 우리 멀티 코어에서 CPU 안에 있는 코어가 있죠. 코어가 각각의 스레드를 하나씩 담당을 하는 겁니다.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놈은 이 스레드, 어떤 놈은 이 스레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변수가 여러 개 있죠. 이 변수를 서로 많이 공유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 또는 이런 데드락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싱글 스레드로 많이들 디폴트로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이제는 다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재 157조까지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4장의 마지막 섹션 메모리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영상도 좀 시간이 30분 길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